안녕하세요. JP가 왔습니다. 앞서 매물 소개 두 건을 했었는데 사실 그 영상은 저희 회사에서 부동산 투자 온라인 박람회 생방송을 녹화했던 거라 너무나도 딱딱한 영상이었기에 이번에는 지역의 소개와 상권 분석 영상을 제작하려는데 한결 가볍게 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상가, 사무실, 빌딩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주거시장은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빙고! 제가 오늘 상권 분석을 소개할 지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노원역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은 강남에 있지만 이번에 제가 보유한 매물이 노원역 인근에 있어서 상권 분석을 먼저 시작해보려 합니다. 상권이란 단어의 뜻은 뭘까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상가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의 거주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원역을 설명하기에 앞서 노원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명칭은 경기도 양주군의 노원면에서 시작되었고 1963년 처음으로 서울의 성북구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 도봉구에 속해 있다가 노원구로 분리되었습니다. 인구는 약 53만 명으로 서쪽으로 중랑천을 경계로 도봉구, 남쪽으로 공릉천을 경계로 중랑구, 동쪽으로 수락산과 불암산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구리시, 북쪽으로 의정부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상, 중, 하 느낌 오시죠? 월계동, 공릉동의 5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원구의 특징으로는 여러 부문에서 이리저리를 석권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주택보급률 1위,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수가 1위입니다. 중학교는 살짝 밀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젊은 연령대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노원구 소개를 그만하고 슬슬 상권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노원 역세권에 대한 분석을 했고, 두 번째, 노원역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을 했고, 세 번째, 상권 등급 및 비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강북의 대표적인 상권을 뽑으라 하면 어딜까요? 먹고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두 곳의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바로 수유와 노원역 두 곳입니다. 상권 지역 규모의 크기는 노원 쪽이 더 큰 반면에 수유는 좁은 지역에 더 집중된 상권을 보입니다. 임대 시세는 노원 쪽이 수유 쪽보다는 낮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권리금 시세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원역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노원역 4호선과 7호선 기준으로 색깔이 붉은색도 있고 누런색도 있고 연한 노란색도 있고 등등 부분 부분별로 다양함을 보실 수 있죠. 먼저 붉게 보이는 곳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높은 용적률 활용이 가능하며 업종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한 노란색과 옅은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곳은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주거지역은 상업지역보다는 건물의 높이를 높게 짓기 힘들며 건축물의 용도 부분에서도 제한이 많습니다. 자, 이제 노원역의 상권에 대해 보시면 롯데백화점과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크게 다섯 구역으로 나눠지고 오피스 상권과 판매 먹자 상권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노원역 7번, 8번 출구를 기준으로 구청을 비롯한 오피스 상권이 대로변을 따라 1면, 2면, 3면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호텔, 모텔을 비롯한 숙박업과 음식점이 주로 있고 30대가 주 연령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5번 출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중심에 사무실이 자리 잡은 오피스 상권입니다. 병원들과 사무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6번 출구를 기준으로 이쪽 또한 오피스 상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험, 금융, 과 관련된 사무실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4호선 출구를 끼고 있는 노원역에서 젊은 연령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의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구역은 롯데백화점을 등에 업고
다양한 대형 프랜차이즈 판매 시설들과 많은 음식점과 술집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역세권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상권 분석에 이어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월별 유동인구를 보시면 그래프 상에서 봐도 변동폭이 크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안정성을 의미하겠죠.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20% 정도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편차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10대의 비중이 낮은 편이고 20대부터는 고루 분포되어 편중되지 않은 좋은 상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보시면 새벽 시간대에는 활동이 저조하며 아침에서 점심 사이에 가장 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피스 상권 출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외 시간대에는 비교적 고루 분포됩니다. 주말과 주중의 유동인구를 비교하면 오피스 상권의 영향으로 주중이 배 이상으로 많으며 요일별 분포 또한 평일과 토요일은 비교적 비슷하며 일요일이 저조한 편입니다. 노원은 많은 초중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풍부한 거주 인구의 결과 약 4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으며 아파트의 밀집도는 서울에서 1위, 현재에도 유아 청소년 인구가 많지만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노원역 주변으로 풍부한 배후 수요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노원역 주변의 주공 아파트들은 신도시 계획처럼 구역별로 잘 지어져서 주거 공간과 상업적인 공간의 분리를 잘 해둔 상하리 한 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권 등급을 분석해보니 종합 5등급 중에서 2등급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1등급이 가장 좋은 상권입니다. 평가 지수가 전월 대비 약5% 감소하였는데 다들 예상하였다시피 코로나를 비롯한 현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별내 신도시, 수유, 중계동으로 둘러싸여 사방에서 유동인구의 탄력을 받는 항아리 상권 지역인 노원역은 여러 호재에 따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재로 2025년 노원역 차량 기지터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예정에 있고 두 번째 호재로는 2024년 왕십리역에서 상계역 구간에 16개역 약 13.4km 구간을 이어주는 동북선 경전철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재로 GTX C 노선이 개통 시 강남권으로 20분대 주파가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서울에서 주거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게 아니라 여러 호재들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의 경쟁력이 있는 노원역에 대한 상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상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